어린 시절부터 환경을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선 이렇게 끊임없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환경보호 아이디어의 탄생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마타후이 로드스쿨은 매년 아이들이 심은 식물들로 새로운 정원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익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해안가를 끼고 있어 낚시, 카약, 수영 등 바다 스포츠로도 유명한 타우랑가. 평상시엔 조용하던 해안가가 오늘따라 시끌벅적하다. 마타후이 로드스쿨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총출동했기 때문이다. 매해 3월이면 개최되는 보트데이가 있는 날. 이날은 전교생이 모여 하루 동안 수상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캠핑 데이다. Welcome to the 21st Matahui Road School Annual Boat Day. That's our 21st boat day. That's quite a lot of boat days, isn't it? So you imagine if you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보트 데이는 아이들에게 수상 스포츠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직접 바다 환경과 부딪혀보고 위기를 극복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Hello. 나이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한쪽편에 모여 물놀이 시합을 즐긴다. 물에서 이루어지는 보트데이 프로그램은 무척 다양하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낚시. 물이 가까운 뉴질랜드에선 가장 일반적인 야외 활동이기도 하다. Hook through and then turn it around. Push it back through again. Alright, and then you come it out so see the hook's just poking out there. So when a fish comes along and nibbles it, it's going to get the hook. Okay?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두르는 법까지 배웠으니 이제는 손맛을 볼 차례. 청정 수역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낚시 바늘을 넣기가 무섭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 아이가 대어를 낚은 모양이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려는 물고기. 크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월척이다. 오늘 아이에겐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 한 장이 남았다. 이렇게 바다에서 직접 낚시를 해보는 아이들은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쁨과 동시에 바닷속 다양한 어종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엔 바닷속에 넣어두었던 통발에서 작은 치어 한 마리가 잡혔다. 망설임 없이 다시 치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아이. 그저 재밌게 놀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트데이 활동 하나하나엔 환경보호 교육이 함께한다. 사실 보트데이가 열리는 이 해안가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맑고 깨끗해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한때 하수 처리장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된 곳이기도 하다.
다시 깨끗해진 바다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에겐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엄마와 함께 보트데이에 참석한 캐러스는 오늘로 세 번째 카약을 타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트데이 참여로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중심 잡기도 힘들지만 과감히 일어서서 노를 저어보는 캐러스.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바다에서의 실습은 캐러스에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고 있다.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직접 배우는 것이 바로 뉴질랜드의 자연 교육이다. 21년 전 보트데이